자, 헬멧을 착용하셨을 때제 눈썹 위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공간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. 자, 이마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, 자, 우리가 충돌이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비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. 반대로 헬멧을 이렇게 너무 내려 쓰게 되면 시야 확보가 잘안 되겠죠. 예, 그래서 눈썹 위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자, 간혹 턱끈을 조이실 때 이렇게 끈이 꼬여서 이렇게 껴질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착용감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끈을 바르게 펴신 상태로 이 버클은 본인의 귀 밑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정확히 조절을 해줍니다. 버클이 귀 밑에 와 있지 않고 턱선에 와 있으면 자전거 탈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? 바람이 불게 되면 옆에 이렇게 끈이 너덜너덜하겠죠. 마지막 턱끈을 조였을 때요. 자, 턱끈을 조였을 때 본인의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한마디에서 두마디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여유 공간이 있으시면 돼요. 턱끈 밑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손가락 4개가 다 들어가게 되면 네, 공간이 너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정이 안 되겠죠. 선생님은 안 쓰세요?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